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반도체 공정을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재고가 있으니까 아마 향후 한 몇 개월은 괜찮겠지만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경기도는 취약한 반도체 산업 분야 각종 예산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및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경기도의 긴급 대응책에 대해 도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도민 90%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대일 의존성이 극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셨습니다.